청한 선생님을 큰 박수로. 우리 훌륭하신 주지 선생님한테서 아주 좋은 소개 받아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원역자 안 와서 불구사들이한테서 도움을 부탁하면서 제 생활에 처음 한국말 본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 20년 동안 모두 되게 승낙 20년 됐는데 출가할부터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배우기 뭡니까? 여러분들이 부처님 방법에 들어가신 다음에 시작할부터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배우기 무엇입니까? 자비, 자비심. 그래서 아마 깨끗한 마음을, 견성, 깨달음. 너무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요즘은 한국 사찰에서 부처님 앞에, 원산보살님 앞에, 신장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도 덕분에 우리가 많은 복, 좋은 업, 좋은 상황, 좋은 생활 많이 받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만 부처님 시대에 부처님께서 많은 기도하신 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말씀 해드렸습니다. 이런 좋은 업, 좋은 상황, 모두 생활에서 좋은 관계 이렇게 받았지만 이거는 깨달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수행 방법, 경, 기도, 잠선 수행 다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얼마나 이상하게 보이지만 100일 기도보다 100일 수행 또는 삼동 결제 또는 이 주말 수행도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함께 조절로 생각하시면 아주 좋은 수행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왜? 저번에 부처님께서 화엄경 가르침 시작했지만은 아무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법화경 안에 있는 사성제, 그런 사성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황 보면은, 우리 생활 지금 보면은 고통 뭐 있는지, 고통의 이유 뭐 있는지, 고통에서 자유가 뭐 있는지, 그래서 자유의 열반에 가는 길 뭐가 있는지 이런 사성제를 잘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기도할 때도 우리 깨끗한 마음으로 거울처럼 기능하는 마음으로 이런 사성제를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성제를, 그런 길을 보면은 원래 부처님 가르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밖에 있는 부처님 대신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성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밖에 있는 관상보살님 대신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자비심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밖에서 없는 것, 우리 마음속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원래 부처님이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수행하면서 화두를 사용하면서 이런 진리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생활 문제 그리고 수행하고 관계를 못 봅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 우리 업, 그리고 우리 수행, 우리 마음하고 관계 원래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떤 문제 있으면 기다리지 마시고 직접 마음속에서 그런 문제 이유를 보고 풀릴 수 있는 방법도 보고 그런 문제 일게 빨리 없어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2550년 지나갔습니다.
그렇지만 모두 인간, 모두 사람이 상황, 이 세상에서 이 사바 세계에서 안 바꿨습니다. 이 몸, 이 마음 다 함께 기능하면 우리 경험 안 바꿨습니다. 2000년, 3000년, 5000년부터 역사 알고 있는 시간부터 우리 상황, 우리 인간, 우리 견성, 우리 물성 안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 왜 이렇게 기능하든지, 우리 마음 왜 이렇게 기능하든지 이런 질문 태어나자마자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부처님께서도 28년 동안 그런 질문 없었습니다. 그런 질문 없었을 때 깊이에 들어가는 질문 우리가 언제 물어봅니까? 언제 물어봅니까? 깊이에 들어가는 질문 없으면 진실한 수행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 무엇인가? 우리 몸 뭐이냐? 이런 질문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 몸 이게 오온, 우리 몸 첫 번째 모양 이 온 첫 번째 우리 몸 기능, 그 마음 기능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욕심 많기 때문에 우리 몸 따라할 수 없습니다. 그런 욕심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럽게 살아요. 그런 화 때문에 고통스럽게 살아요. 욕심 많으면, 화가 많으면 우리 ignorance help me out here. Ignorant views 연구하신 분. 둘이 있는 마음, 둘이 없는 마음 반드시, 오케이? 둘이 없는 마음 반드시 둘이 있는 마음, 항상 좋은 것, 나쁜 것. 분별심. 맞아요? 분별심. 오케이, 분별심. 감사합니다. 그런 분별심 때문에, 오케이? 그런 분별심 때문에 우리가 좋은 생각, 나쁜 생각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좋은 것, 나쁜 것 마음속에서 많으면 우리 힘이 다 나가요. 힘이 없어져요. 우리 깨끗한 거울처럼 기능할 수 있는 마음 다 없어져요. 그래서 부처님 덕분에, 그리고 모두 불보사들이, 조사들이 덕분에, 열심히 수행하신 사람들은 덕분에 그런 분별심 대신에 신심 나와요. 그런 신심 있으면 우리 방법을 믿을 수 있어요. 아이디어처럼 말고 그런 경험처럼, 그런 경험식으로 우리 방법을 믿을 수 있어요. 다른 종교보다 우리 방법 이런 이유 때문에 너무 달라요. 신심 있으면 수행 방법 경험도 있어요. 수행 방법 경험 있으면 신심도 있어요. 그래서 신심 있으면 계속 수행하게 되면은 우리 원력 나옵니다. 이런 원력 있으면 계속 얼마나 우리 생활 힘드는지, 얼마나 모든 세계, 이 사바 세계, 우리 인간 상황 힘들든지 계속 수행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믿음 심신에서 나와요. 그래서 심신, 원력 관계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만 아니라 모두 중생들 때문에 우리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깨끗하면 우리 상황, 관계, 기능, 지금도 앞으로도 세세생생에 다시 한번 많이 태어났을 때도 잘 볼 수 있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질문 좋습니다. 간단하게 한국말로 그런 질문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큰 소리로 해주시면, 왜냐하면 에코한 그리고 선풍기 소리 큰 소리로. 어떤 계기로 분류를 접하게 되셨어요? 오케이 오케이. 사실은 저는 어렸을 때 헝가리에서 사회주의 또는 지금 공산주의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 있었지만 천주교 기독교 이게 한국보다 조금 다른 식으로 있었지만 저는 들어가고 싶은 생각 없었어요. 부모님들이 다 의사 선생님 계셨어요. 그래서 믿음 아마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있었지만 일부러 공산주의에서 교회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안 믿었어요. 헝가리 역사에서도 한국처럼 조금 슬픈 시대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러시아 때문에 고통스럽게 여기 한국 일본 시대 마찬가지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있으면 어떻게 그런 허락 해주셨는지 믿을 수 없어요.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의사 보기 아픈 것 뭐인지, 아픈 것 이유 뭐인지, 치료 뭐인지, 치료에 들어가는 것 뭐인지 이런 사선제처럼 어렸을 때부터 조금 봤어요. 저녁 식사마다 제 부모님들이 이야기 너무 친절하게 깨끗하게 하지만 저는 많은 문장 못 알아들었지만 그런 보기, 그런 마음, 생각 방법 조금 경험 있었어요. 조금 얻었어요. 그래서 24년 동안 당하고부터 24살까지 많은 호비 있었어요. 미술, 그리고 운동, martial arts, 요가 그런 관심 너무너무 많았지만 진실하게 100% 믿을 수 있는 방법 못 찾았어요. 그래서 24살 있었을 때 조금 배우가 뭐 있는지, 액터 배우가 뭐 있는지, 우리 말씀 이해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배우가 그런 것을 해요. 배우가 말씀, 배우가 캐릭터 성격 모두 시애틀에서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서 그런 것을 만들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퍼포먼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서 배우가 말씀을 어떻게 만들지, 성격을 어떻게 만들지 진짜 궁금했어요. 그래서 조금 배웠어요. 좀 배웠을 때 큰 질문 났어요. 저는 어떤 성격, theater, how do you say theater? theater. 극장 가라요? 네. 오케이, 극장에서 어떤 성격 만들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셰익스피어 드라마에서 모든 남자 배울 수 있으면 진실하게 내가 누구이냐? 진실하게 누구이냐? 왜냐? 이것도 어떤 성격이에요. 이런 말씀도 내가 마음속에서 만들어요. 이런 몸도 태어났어요. 이런 세계 극장에서 태어날 때 나타나요. 죽을 때 없어져요. 그래서 이 사람 진짜 누구냐? 모두 성격 배울 수 있으면 누구냐? 그래서 답장 없었어요. 종교에서, 심리학에서, 학교에서, 부모님한테서도 그런 답장 없었어요. 그 큰 이익이 나타났어요. 그런 큰 이익이 때문에 슬펐어요. 너무 에너지 없었어요. 조금 디프레션도 있었어요. 그래서 고통스럽게 몇 달 동안 살고 있는데 이게 이런 질문 너무 깊이에 들어갔어요. 깊이에.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좋은 친구, 아직도 친구 있는 사람, 친구분, 우리 승산 스님이 잠선회가 부다페스트 헝가리 수도에서 1989년부터 있었어요. 저는 이런 얘기 1990년에 나타났는데 이 친구가 잠선회를 잘 알고 있고요. 나한테 그런 글을 제공했어요. 이 잠선회 가라고, 잠선회 해보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 해봤을 때 여러분 이게 진실하게 이렇게 1999년 9월 달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예불 해봤을 때
그리고 반야식용, 그리고 특별하게 대비주. 대비주에서 여러분 특별한 큰 파워 있습니다. 우리 대비주 날마다 하시게 되면은 자비심 마음 관사보살님 원래 기운이 원래 마음 그런 우리 대비주에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많이 전통 많은 불교 다 몰랐을 때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갑자기 이 순간 깨끗해졌어요. 갑자기 마음 조금 변해졌어요. 갑자기 그런 위기, 그런 confusion, 너무 나쁜 생각, 좋은 생각 다 없어졌어요. 몰라도 그렇어요. 그래서 장선 수행 그 90년 12월 달에 이게 주말 수행 있었어요. 금, 토, 일 열심히 하루에 12시간 결제처럼 그 용맹 전진처럼 우리가 했습니다. 밤에 조금 짧지만 용맹 전진처럼 했어요. 그 손문답도 있고 우리 숭상 스님이 방법에 공간 손문답 알고 있으시면 이게 공간 질문 대답 우리 눈치 수업 인투이션 트레이닝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방법 얼마나 깨끗한지 우리 한국 불교에서 빛이 자비심 지혜 얼마나 많은지 저는 경험적으로 볼 수 있어서 숭상 선생님을 다 따라했습니다. 그래서 91년에 헝가리에서 그 스님을 만났습니다. 너무 덕분에 다행스럽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91년 4월 달에 직접 이런 식으로 300명 앞에 그 스님, 다른 스님들은 외국 스님들도 오페해 주셨고 질문 대답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었어요. 저는 영어로 그때 잘했어요. 왜냐하면 대학교에서 열심히 배워서 제목이 영어 있었어요. 다른 제목 헝가리요. 그래서 영어로 자연스럽게 잘해서 질문 갑자기 나와서 너무 좋은 대답 받았어요. 우리 생각이 행동 되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질문 저는 24년 전에 해서 너무 좋은 대답 받았어요. 할 뿐! 저도 할 뿐! 그래서 오케이! 몰라도 믿었어요. 그 스님 에너지, 그 스님 마음 그런 말씀 몰라도 이제 마음에서 저기 하나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스승님도 오셨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3년 후에 94년에 출가해왔어요. 했어요. 그래서 그런 좋은 목회 91년 4월 달 목회 후에 다음날 잠성 워크숍 잠성 수업 있었어요. 잠성 어떻게 하는지 서양 사람들은 보통 몰라요. 모르니까 항상 이게 물류 생각 그리고 소양업 섞어서 아주 나쁘게 나와요. 그런 업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사람들은 몰라요. 항상 물교 생각 많은 공부 그런 공부 경험적으로 바꿀 수 없으면 이런 소양업 웨스턴 카르마 소양업 그리고 아시아 가르침 섞으면 그런 한 가지 두 가지 이렇게 섞어서 결국이 잘 안 나와요. 문제가 많아요. 많은 크레이지 사람 많아요. 여기서도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 들어오면은 기독교가 옛날 좋은 한국어하고 섞어서 많은 크레이지 사람 나와요. Jesus loves you! Yeah! 맞아요. Jesus loves you too! 그런 말씀 내가 부탁하지 않았어요. 그런 말씀 배고도 그래요. 그런 푸시 배고도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을 섞어서 동양, 서양, 아시아, 유럽 이런 것을 섞어서 변한 마음, 깨끗한 마음 얻을 수 없으면 항상 위험해요. 항상 진실하게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수행 경험 때문에 큰 스님을 일찍 만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조금 알아들이고 계속해서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 삼동 결제를 94년 1월달부터 4월달까지 서양계 양력으로 해요. 여기 음력으로 문화 때문에 할 수 있지만은
서양에서 양역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90일 동안 그런 수행 경험, 수행 방법 경험 다 체크, 오케이. 우리 생활, 스님 생활 조가 해야 해서 해야 했습니다. 다른 질문 있습니까? 주가 한 다음에 바로 군스님 말씀을 따라서 와계사에 와서 6년 동안 한 번도 유럽에 안 다녔어요. 계속 아시아에서 있고 싶어. 97년에 부모님이 오셨을 때 숙사스님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 같이 만났어요. 계룡산 신문사에서 돌아가신 역함 군스님 주지실에서 자 한 잔 마시면서 30분 동안 아버지 어머님 그리고 스승님 같이 이야기 해주셨고 특별한 한 행복한 날 있었어요. 왜 옛날 업, 현재 업, 유럽, 아시아 아마 제 종생 그리고 현재생 다 만났어요. 그런 97년 후에 아버지 마음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왜? 의심 없었어요. 그렇지만 따라하고 싶지 않았어요. 불신 방법 따라하고 싶지 않아요. 학자. 학자한테 믿음 안 됩니다. 그렇지만 믿는 사람들한테 그런 학자처럼 알림 괜찮습니다. 우리 믿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원인 결과 보면은 그런 것이 우리 학자 시작한 순간이에요. 그렇지만 밖에는 학자들이 유럽 문화처럼 배우는 학자들이 한데 우리 믿음, 우리 수행 방법 이런 생각하고 싶은 마음으로 믿을 수 없어요. 생각 없으면 생각이 다 없어지면 너무 쉽게 간단하게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착한 마음 있으면 항상 좋은 것 나쁜 것 있으면 항상 생각하고 싶은 마음 있으면 그런 진리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6년 후에 근스님 말씀을 따라서 어떤 자리에 3년 동안 법사 소임을 시작했을 때 있어야 된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많은 이유 때문에 헝가리에 조금 이사했는데 2003년에 그런 3년 지나가지고 어떻게 계속 할 수 있는지 저는 진짜 마음속에서 궁금했어요. 왜? 왜냐하면 헝가리에서 계속 있으면 그런 아파트에서 옛날 석가집에서 살 수 없어요. 스님들이 안 그래요. 스님이 출가한 다음에 사찰에서 암자에서 도굴에서 살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진짜 궁금했어요. 아시아 다시 한번 들어오면은 그런 헝가리 없어지면 괜찮지만 이런 몸 서양에서 태어났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소임도 있어요. 그래서 포교를 외국에서 하고 싶으면 어떤 베이스, 어떤 기본 있어야 됩니다. 그런 기본 스님들한테 사찰입니다. 마음속에서도 사찰, 밖에서도 건물처럼 사찰. 그런 이유 때문에 2003년에 좋은 땅 찾아보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찾아보고 그리고 올리는 땅도 많은 보고 일부러도 찾아보고 현재 자리를 갑자기 찾았어요. 그래서 한번 동그라미에서 보면은 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공수질에 어떻게 잘 나오는지 믿을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제 눈앞에 있었는데 선택해야 됐어요. 하든지 안 하든지 2004년 9월 달에 해야 그래서 그런 마음 그런 원력 계속 있는데 그런 신심 원래부터 있었고 원력 2004년에 나타나서 짓고 있었을 때도 그리고 몸 문제도 있었을 때도 이런 원력 안 바꿨어요. 계속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모두 제자들이 계속 할 수 있으면 한국 전통을 유럽으로
100% 완전하게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마지막 질문 있으면 해주십시오. 없으면 우리 주지스님한테 들어오시라고 할 거예요. 좋은 말씀? 아직까지 좋은 말씀 못 들으셨어요? 무슨 제목, 무슨 말씀? 네. 헝가리에서 포기는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요? 예, 보사님,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헝가리랑 외국에서 이런 신도 마음처럼 포교를 할 수 없습니다. 왜? 왜냐하면 원래부터 2000년 전부터 서양에서 있었는 종교들이 때문에 기독교, 천주교 그런 신도 마음 직접 가르칠 수 없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처럼 문제가 뭐 있는지, 문제 이유 뭐 있는지, 고통 있으면 고통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런 질문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사찰 예절이 있어요. 그런 예절을 서양 사람들이 다 몰라요. 그런 믿음 다 없어요. 그래서 시작할부터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들이, 법사들이, 스님들이 어떻게 도와줄 수 있냐고 물어봐요. 어떻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냐고. 그래서 이거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렇지만 답장, 우리 문제 이유 뭐 있는지 마음속에서 있는 것을 보통 믿고 싶지 않지만 천천히 그런 원인을 볼 수 있다고. 천천히 부드럽게 이제 팍 갑자기 너 왜? 스님이 왜 그래? 아파. 너무 아파. 천천히 원인 결과 찰나찰나 순간순간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스피드, 갖는 스피드, how do you say speed? 속도, 60km. 오케이, 속도. 제자들이 60km 가면은 법사도 60km. 아마 62일, 조금만 빨리. 너무너무 빨리 가게 되면은 KTX처럼, KTX 300km. 그리고 제자가 천안아산역에서 지금 달 수 없어요. 달 수 없어요. 그래서 천천히 생각 속도, 우리 감정 속도, 원인 결과 보는 속도로 우리도 그래요. 그래서 진실하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랑 방법 있으면 우리를 사람들은 믿어요. 경험적으로 믿어요. 어떤 아이디어처럼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에너지를, 우리 기운을 마음에서 180도 바꿔서 어떻게 마음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포인트, 그런 순간 가장 중요합니다. 보통 서양 사람들은 하나님 때문에, 사회 때문에, 공산주의, 민주주의 때문에, 우리 물질 때문에 우리 문제 나오는 것을 생각해요. 우리 불교신자들이 반드시 그렇게 다 알아요. 우리 마음에서 모두 질문, 모두 대답, 그리고 모두 문제 다 나옵니다. 이런 마음 바꾸면 우리 생각도 바꿔요. 우리 마음속에서 원인 결과 잘 볼 수 있으면 우리 방법, 우리 방향도 바꿔요. 우리 내비, 마음속에서 내비가 너무 깨끗해야 돼요. 그렇죠? 오케이. 안전운전 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17회 40분만이니까 지금 아주 행복하게 모두 여러분들의 얼굴도 보고 다음에도 만나뵐 수 있는 것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